1868년 1월 막부 타도를 기치로 내걸고 조정과 덴노의 권위까지 등에 업은 신정부군과 1867년 대정봉안을 통해 이미 폐업을 선언한 도쿠가와 막부 세력의 구막부군이 지금의 교토 일대인 도바 후시미 지역에서 충돌하며 보신전쟁이 시작됩니다. 약 1년 5개월간 지속된 전쟁을 통해 신정부군은 3,550명의 전사자가 발생했으며 구막부군에서는 4,690명이 전사, 양측 합쳐 전사 8,240명, 부상 5,32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합니다. 많다면 많은 숫자이지만 1년 반 가까이 되는 전쟁 기간을 고려했을 때 적다면 적은 숫자이기도 하겠죠. 전쟁 전에 이미 주식회사 도쿠가와가 간판을 내린 상태였고 그 구심점인 15대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바로 항복하면서 싸움 없이 에도성을 넘겨주었기 때문에 구막부 잔존 세력들에게 있어서 치열한 혈전을 벌일 만한 명분이 없었던 것이 그 이유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구막부군 전사자 수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이한 부분을 찾을 수 있는데요. 구막부군 전사자 4,690명의 55%에 해당하는 2,557명의 전사자가 한 번에서 나왔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바로 번주 마츠다이라 가타모리가 이끄는 아이즈번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망자를 낸 지역인데요. 2,557명의 전사자 중에는 여성이 194명, 백호대로 불리던 17세 미만 소년병 3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호대 31명 중 19명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오늘은 아이즈번이 왜 영혼까지 털려버렸는지, 그리고 그릇된 판단을 반복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사지에 몰아넣은 번주 마츠다이라 가타모리는 메이지 시대를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부 말기 교토에서는 조슈번을 중심으로 텐노를 옹립하고 외세를 몰아내자는 급진 사상에 취한 자들이 신막부 성향 인사들을 살해하는 테러 행위가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교토, 오사카, 나라 등지에는 치안을 책임지는 기관이 각각 존재했습니다만 도쿠가와 막부 수뇌부는 이러한 형태로는 교토의 치안 확보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 이 모든 기관을 총괄하는 직책을 하나 만들게 되는데요. 그 직책이 바로 교토 수호직이었습니다. 직책을 만들었으니 이제 사람을 임명해야겠죠. 막부에서 생각한 적임자가 다름 아닌 아이즈번 번주, 마츠다이라 가타모리였습니다. 20대 나이였지만 병약한 몸이었던 가타모리는 몸도 몸이지만 교토 수호직에 배분된 예산도 형편없음을 알게 되면서 결국 이 부탁을 거절하게 되죠. 마땅한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한 막부 책임자 마츠다이라 시운가쿠는 가타모리에게 편지를 보내 감성에 호소합니다. 하니츠 공이라면 분명히 이 제안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하니츠란 아이즈번 초대번주 호시나 마사유키를 지칭하는 표현이었는데요. 호시나 마사유키는 2대 쇼군 도쿠가와 히데타다가 바람피워 난 아들로, 공처가였던 히데타다는 배다른 아들의 존재를 평생 이야기하지 못했고 호시나 마사유키는 그렇게 묻혀져 버릴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3대 쇼군 이에미츠가 이복 동생인 호시나 마사유키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의 총명함에 감복한 이에미츠는 마사유키를 28만석 아이즈번 초대번주로 입봉시켰던 것입니다. 그냥 이름도 없이 사라질 사생아에서 28만석 다이묘로 신분이 바뀌어버린 호시나 마사유키 입장에서는 도쿠가와 막부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겠죠. 마사유키는 대대로 도쿠가와 가문에 충성하라는 내용을 가훈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도쿠가와 쇼군에게 충성할 것, 이 내용이 아이즈 마츠다이라 가문의 가훈 1조에 자리잡게 된 배경에는 초대 번주와 도쿠가와 가문과의 인연이 스며 있었던 것입니다. 철저한 이성의 영역으로 교토 수호직을 빚좋은 개살구로 판단한 마츠다이라 가타모리의 판단은 초대 번주의 충성맹세 가훈을 잊었느냐라는 의미가 들어간 편지 한 통에 감성의 영역으로 판단 기준이 바뀌고 맙니다. 가신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철진한 도쿠가와에 대한 충성, 가훈에 흔들려버린 가타모리는
교토 수호직을 승낙했고 결정을 번복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5만석의 쌀과 3만 량의 경비를 지급받은 갓다모리는 1862년 12월 1,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교토에 입성합니다. 바로 이 결정이 보신전쟁에서 아이즈번이 영혼까지 털린 이유를 제공하는 단초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1,000명에 달하는 병력 유지비에 신센군이 운용 예산도 도맡다 보니 교토 수호직 수행을 위해 아이즈번 예산까지 끌어다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토의 치안을 어지럽힌 주범이 조슈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서슬퍼런 칼잡이들인 신센구미를 앞세워 아이즈번이 교토 치안을 유지했다는 것은 결국 본의 아니게 많은 초슈번 인사들을 죽이고 철저히 탄압했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조슈번 세력을 교토에서 몰아냈던 1등 공신도 바로 사츠마번과 아이즈번이었죠. 이때 많은 인재를 잃은 초슈번은 남학신의 사츠족구 아이칸, 사츠마는 도적이고 아이즈는 강교하다 라고 새겨 밟고 다니며 분을 풀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츠마번과 도쿠가와 타도라는 이해관계가 일치한 조슈번은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사츠마번과 손을 잡음으로써 앙금을 털어낼 수 있었지만 아이즈번과는 그럴 기회가 없었던 것이죠. 이성보다는 감성에 의해 수락한 교토 수호직,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슈번이 갖게 된 아이즈번과 신생구미에 대한 원한은 몇 년 후에 발생한 보신전쟁을 통해 그대로 되갚아지게 됩니다. 모노가타리. 사건의 현장을 1868년 1월 보신전쟁의 시작을 알린 도바 후시미 전투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력수에서 우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휘관의 판단 미스 등으로 도바 후시미 전투에서 패배하고만 구 막부군의 수장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는 오사카성에 체류하고 있었는데요. 요시노부는 잔류 병력을 버리고 배를 타고 에도로 야반 도주해버리죠. 이때 오사카성에는 아이즈번 번주, 마츠다이라 갓다모리가 함께 있었습니다. 야반 도주를 감행하는 쇼군 요시노부는 갓다모리에게 동행할 것을 재촉하지만 아이즈번 패잔병들을 남기고 도주하는 모습이 마음에 걸린 갓다모리는 처음에는 이 요청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거듭된 쇼군 요시노부의 요청에 결국 갓다모리는 가신들을 버리고 에도 야반 도주길에 함께 나서게 되죠. 도쿠가와 쇼군에게 충성하라는 가훈 1조에 따라 가신들까지 버리며 에도에 동행했건만 에도에 도착한 쇼군 요시노부는 항복 의사를 내비치며 신정부군의 증오를 한몸에 받고 있던 충신 마츠다이라 갓다모리를 멀리하기 시작하죠. 도쿠가와 가문의 최정점 심볼인 쇼군 요시노부가 철저항쟁을 했다면 보신전쟁은 훨씬 치열한 전쟁사를 남겼을 것입니다. 싸움에 대한 대의명분이 충분히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에도로 도주해 번 저택에서 대기하고 있던 갓다모리는 에도 번 저택으로 속속 귀환하는 가신들에게 자신의 행동을 사죄하고 함께 아이즈번으로 돌아옵니다. 한편 전쟁으로 도쿠가와를 철저히 분쇄하려고 했던 신정부군의 사이고 다카모리는 싸움 없이 항복해버린 요시노부 때문에 또다시 김이 빠지고 맙니다. 전쟁에 뛰어들어 전공을 올리고자 했던 수많은 장병들의 불만을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것이겠죠. 조슈번이 가지고 있던 아이즈번에 대한 뿌리 깊은 복수심에 크게 한판 벌려야만 했던 신정부군의 입장이 더해지면서 그 대상으로 아이즈번이 지목된 것입니다. 갓다모리가 번주자리를 양자에게 넘기고 조용히 근신하고 있어도 아무리 사죄를 해도 에도성에 무혈입성했듯이 쯔루가성을 오픈해준다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에 있었던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약 1만 병력의 아이즈번은 신정부군이 모든 화력을 쏟아내야만 하는 샌드백으로 선정되어 7만 5천 병력에게 포위되면서 철저히 파괴되며 영혼까지 탈탈 털리게 됩니다. 신정부군 측에서 아이즈번 전사자의 시체를 걷어가지 못하도록 했다는 이야기는 유명하죠. 근거는 부족하지만 신정부군이 아이즈번 전사자의 인육을 먹었다는 풍문도 제기되었습니다. 2017년 10월 보신 150주년을 준비하던 아이즈 와카마츠시 역사연구회 부회장 노구치 시니치 씨가 매장 금지설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는 자료를 발견했다고 발표합니다. 이 자료에는
시체를 매장하기 위해 투입된 비용이 적혀 있었는데요. 아이즈번이 항복하고 열흘 정도 지난 시점에서 아이즈번 사무라이 4명이 중심이 되어 567구의 시체를 67개소에 나누어 매장했으며 총 비용으로 74량의 경비가 지출되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을 바탕으로 신정부군의 매장 금지설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매장된 시신을 다른 곳으로 이장하기 위해 꺼내는 작업 도중 이러한 오해가 생겼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내용이지만 사츠마 조슈 역사관에 반대하는 학자들과 아이즈번에 해당되는 후쿠시마현 사람들은 어떤 내용을 가져와도 아이즈번 전사자 시신 매장 금지설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약 한 달 동안 신정부군의 화력 시험장이 되어 2557명에 달하는 전사자를 낸 아이즈번은 결국 항복하였고 허름한 가마에 실린 번주 마츠다이라 가타모리는 에도로 호송됩니다. 가타모리는 사형을 면할 수 있었지만 신정부군 측은 그 대신 아이즈번 가로 3명의 수급을 요구하였고 아이즈번은 전쟁 중 자결한 가로 2명의 수급과 이 소식을 듣고 자결을 자청한 가로 가야노 곰페의 수급을 제출함으로써 신정부군의 요청을 만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가타모리 신병은 도토리번에 맡겨졌고 전쟁이 끝난 이듬해인 1869년 6월 가타모리의 측실이 아들 가타하루를 출산하는데요. 아이즈번의 가신들은 가타하루를 번주로 아이즈번 부하를 신정부에 요청합니다. 신정부가 이 요청을 승인해 주었지만 28만석 아이즈번은 일본 열도 북쪽 구석에 3만석 도나미번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놀라운 것은 가타모리의 아들 출산일을 기준으로 10개월을 역산해보면 1868년 9월 정도에 임신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1868년 9월이면 쯔루가성을 비롯 아이즈번이 가루가 될 정도로 공격을 받고 있던 시점이죠. 목숨의 위기가 닥치면 종족 번식 본능이 강해진다는 것이 아무래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1872년 가타모리는 근신에서 해제되어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리고 1880년 니코 도조구의 궁사로 임명되죠. 아이즈, 니코를 거쳐 만년을 도쿄에서 보낸 가타모리의 후일담은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은 인생 동안 본인의 부덕함과 잘못된 결정으로 수천 명의 가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을 자책하며 조용히 지냈다고 합니다. 1893년 중병에 걸린 가타모리에게 고메이 텐노의 황후로부터 우유가 하사되었는데요. 감격에 겨워 목 놓아 울면서 우유를 마셨다고 하는 일화 정도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5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되죠. 가타모리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던 길이 20cm 정도의 대나무통이 있었는데요. 그가 세상을 떠난 후 대나무통을 열어보니 1863년 조정에서 조슈번을 비롯한 급진 조낙량의 세력을 몰아내준 것에 대한 고메이 텐노의 감사 편지와 텐노가 직접 지은 시조 2수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짐의 의견을 존중해 급진 세력을 몰아내준 그대의 충절에 고마움을 표한다 라고 적힌 편지를 가타모리는 평생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고 싶지 않았던 교토 수호직을 승낙한 것도 망해버린 주식회사 도쿠가와에 끝까지 충절을 표한 것도 텐노와 쇼군의 안녕을 위함이었겠죠. 하지만 어쩌다 보니 쇼군에게 손절당해 고립된 신세로 수천 명의 가신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조정의 역적까지 되어버린 자신의 신세가 얼마나 기구했을까요? 텐노의 편지와 시조를 평생 몸에 지니고 다녔다는 것이 어디에도 표현할 수 없었던 자신의 진심을 지켜주는 부적 같은 존재였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끝까지 이성적인 판단으로 교토 수호직을 승낙하지 않았더라면 오사카에서 쇼군과 함께 야반도주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 항전해 오사카에서 어떤 방향으로든 결정을 지었더라면 아이즈가 쑥대밭이 되는 비극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마구치현과 후쿠시마현의 지역 감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감성이 아닌
철저한 이성에 따른 행동 결정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아이즈번 이야기를 통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